아, 할리 데이비슨 IM883의 배터리를 교체해 보겠습니다. 완전 방전됐기 때문에 전기가 있는 새 배터리를 넣게 되면은 경보가 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보를 해제해 주기 위해서 보조 배터리로 경보 기능만 최소한으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경보 해제 작업을 먼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보이게 시트를 분리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밀어서 이렇게 배터리가 보이게 되면 17년식이기 때문에 플러스는 여기 이쪽에 있고 마이너스는 여기에 물리면 됩니다. 그 전년식이라고 하면은 이쪽에는 배터리를 커버를 이렇게 분리하면 이쪽에 플러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플러스를 물리고 뭐 차체 아무데나 마이너스를 물린다든지 해서 점프를 하면 되는데, 이 17년식 아이언 같은 경우는 배터리 플러스가 이쪽에 있으니까 플러스를 여기 마이너스를 이쪽에 먼저 물려서 경보 기능 활성화 해제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이 점프 스타터로도 시동을 걸수 없을 정도로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됐어요. 그래서 이 점프 스타터는 정말 말 그대로 경보만 해제하는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플러스 먼저 물리고 마이너스를 물립니다. 자, 경보 기능 활성화됐고 경보를 해제합니다. 이 소리가 나면 경보가 해제된 거고, 일단 그 상태로 바로 밑에 있는 메인 퓨즈를 제거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40A짜리 휴지를 제거하게 되면 완전히 경보가 해제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배터리를 제거하면 되는데, 배터리 제거에는 플러스 드라이버 혹은 10mm 몽키 스패너 있으면 됩니다. 먼저 마이너스를 분리합니다. 다 빼시고 마이너스 분리했고, 플러스도 이쪽에서 분리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와 모두 분리가 됐고요. 클립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클립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서 배터리를 걸고 있는 걸쇠를 살짝 하단에 있는 10mm 풀러서, 자, 이렇게 10mm 나사를 풀면 하단에 걸려 있는 나사 볼트 10mm짜리 풀어주시고, 위에 걸쇠는 살짝 걸쳐 있으니까 요거 빼주시면 됩니다. 배터리는 그냥 이렇게 쏙 빠집니다. 그럼 이제 새 배터리를 넣을 건데, 배터리는 TX14LBS라는 모델, 델코 기준으로 이 모델을 쓰시면 됩니다. 이 사이즈가 정확하게 똑같으니까 요거 쓰시면 되고, 동봉되어 있는 이런 새 볼트와 브라켓 이용해서 가능하면 새 걸로 해서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플러스가 안쪽이니까 플러스 안쪽으로 장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필요한 거 여러 개가 있는데, 아까 전에 뺀 나사하고 같은 나사 사이즈, 좀 짧은 나사를 사용해서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와샤 걸어 주시면 되고, 배터리 안쪽에는 이걸 끼워서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긴 나사 요거는 필요 없겠죠? 긴 나사랑 요거 와샤는 필요 없으니까 빼시고,
여기서 약간 팁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조그만 블럭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여기 넣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조립을 할 때 한 번에 체결이 어렵잖아요. 이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립한 걸 봤더니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기성품 보니까 이런 휴지 조가리가 있어요. 휴지 조가리를 뒤에다가 덧대서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껴놨네요. 요거 그대로 뽑아가지고 조립할 때 좀 원활할 수 있도록 끼워져 있는 그 그대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러면 조립할 때 덜 움직이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바로 조립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위에서 체결할 때는 이렇게 넣어주면 원활하게 나사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태 그대로 조립 들어갑니다. 사이즈 맞춰서 그대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조립이, 배터리 조립이 된 상태로 나머지 부품들을 체결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 먼저 조립하겠습니다. 플러스 아까 분리됐던 플러스 단자들을 전부 모아서 이쪽은 공간이 협소해서 손이 크신 분이나 약간 덤벙대면 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침착하게 천천히 손으로 먼저 체결하겠습니다. 아까 종이를 덧대놔서 그냥 한 번에 물렸고요. 플러스 먼저 조여줍니다. 이 상태로 10mm를 한번 이용해서 강하게 조여주겠습니다. 이게 너무 강할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들어갔고, 아까 그대로 10mm 렌치로 타이트하게 조여줍니다. 단단하게 조였고, 나사 체결해 주겠습니다. 브라켓. 손으로 먼저 가조립 하신 다음에, 가조립 한 다음에 10mm로 정확하게 조여줍니다. 공간이 안 나오니까 깔깔이라든지 좀 긴 복스 이렇게 돌리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공구가 이거밖에 없어서 확실하게 조였고, 이쪽 브라켓을 눌러서 완벽하게 체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95% 이상 다 끝난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휴지를 뺐잖아요. 휴지를 다시 재장착 해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키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착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벨크로가 있어요. 이 벨크로를 차체에다 부착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대로가 아니라 차체 쪽으로 결합을 시켜줍니다. 딸깍할 정도로 완벽하게 들어간 다음, 이 부분을 여기 보면 그 벨크로를 정확하게 이렇게 체결시켜 주시면 부착이 됩니다. 배선 정리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뺐던 이 배터리 커버를 다시 조립해 주겠습니다. 클립 부분이 완전히 물릴 수 있게 마지막으로 시트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볼트 걸어 주시면 끝납니다. 자, 이제 시동을 걸어 봐야 되겠죠. 키온 시동. 자, 이렇게 해서 할리 데이비슨 아이언 배터리 교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내내 세워두셔서 배터리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으로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